LG와의 마지막 3연전. SK는 고효준이 선발로 나왔다. 오늘도 선발 오드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안경현. 초조한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볼 뿐인데. SK는 2회에 먼저 1점을 냈지만 뒤따라 LG가 5점을 내며 다시 끌려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호준의 홈런 등으로 다시 5대5까지 따라붙은 SK. 또다시 긴 연장전으로 들어가는데. 감독의 부름을 기다리며 몸을 풀고 있는 안경현. 오늘만큼은 안타로 감독의 눈도장을 찍고 싶다. 감독이 아무리 기다린다 하더라도 무한타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자신을 인내하기엔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 그러나 그래서 더욱 몸이 굳어서였을까. 정찬원의 변화분을 기다렸다 쳤지만 유격수 앞 땅볼이 되고 만다. 이게 판단과 결정이 나이가 먹으면서 좀 그게 느려져. 결정도 못 짓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찬스 때 잘 치는 선수가 있고 찬스 때 못 치는 선수가 있는데 그게 결정을 빨리 못 내려서 칠까 말까. 과감하게 빨리 쳐야 되는데 아니면 기다리든가. 그 결정과 판단이 중요하지. 이어지는 5대5 동점 상황. 이날의 결승타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송은범의 체인지업을 노려친 LG의 이진영이 좌익수키를 훌쩍 넘기는 3루타를 기록한 것이다. 이진영의 결승타가 모든 SK 선수들에게 씁쓸하게 느껴졌을 테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안경현이었다. SK 주전이었다가 이적한 이군 생활은 작년 한 해 두산에서도 충분히 겪어봤다. 하지만 부록의 나이에 힘들게 건너온 세 팀에서 이군 생활은 낯설음과 격세지감이 합쳐져 있었다. SK에서 왕따라는 걸 자꾸 인식시켜야 돼. 혼자 있다는 걸. 아, 안경현 선수. 비가 오는 월요일, 안경현은 모처럼 친구를 만나기 위해 대학 동창의 치과에 방문했다. 적적해 하는 안경현을 위해 두산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후배 나주환이 휴식기를 포기하고 동행해 주었다. 끝났어요? 어, 다가갈 수도 없겠어, 내가 옆에. 이제 나보다 뭐도 세고. 이제 네가 밥 사고 그래라. 아, 그래야 되는구나 이제. 그래, 네가 뭐도 센데. 아, 이거 뭉사 까마든지 하지 안 되겠다. 와, 전화기도 좋고. 야, 옛날에 지갑에 막 천 원짜리 여덟 개 갖고 다니고. 아, 지금 천 원짜리 있잖아요. 여기 만 원짜리도 있고 이제. 와, 선배님 많이 챙겨 주셨죠. 금전적인 거 말씀하시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이잖아요. 8천 원 갖고 밥 먹으러 가자는데.
팬대로 가장 정말로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 야, 8천원 갖고 회 먹으러 갔던 놈이 어디냐? 8천원으로 회를 먹자고 하던 철없고 어린 후배 나주환이 어느새 성장해 있었다. 보이지도 않던 새까만 후배가 자신보다 연봉이 높아진 걸 보는 안경현은 격세지감을 느낀다. 칭찬 한번 내주시잖아. 나주환 최고지. 최고의 육수 아니야. 난 깜짝깜짝 놀라니까 하는 거 보고. 난 주환이 처음에 여기 와갖고 또 부산에 있을 때 주환이 수비 그렇게 잘하는 수비 아니었는데 깜짝 놀랐네. 수비 우리나라에서 진짜 최소 가라는 정의했는데 주환이 움직임도 틀리고 틀려졌고 진짜로 최고의 유격수 같아요. 정의도 그렇고. 난 정의 수비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와서 알았지. 그것도 좋게 수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내가 밖에서 봤을 때 SK 선수들하고 같이 옆에 사니까 틀리더라고. 밖에서 볼 때보다 훨씬 잘하더라고. 두산에서 트레이드 되어왔을 때만 해도 출전 기회조차 잡기 어려웠던 나주환. 하지만 젊은 혈기와 열정으로 몸을 사리지 않고 기량을 향상시켜 어느새 SK의 주전 유격수가 되어있다.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당연한 자연의 이치겠지만 안경현은 나주환의 젊음이 부럽지 않을 수 없다. 나주환 선수가 4번을 차야겠네요. 두 긴장 뛰어주라네. 어? 그러니까요. 나이 먹어도 주전 경쟁하냐? 미치겠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FA 해갖고 주전 경쟁해야. 그래야지네. 교육은 좀 안 좋고. 절대 우리 세 명하고 재호이까지 절대 벤치 안 쳐있지 말자. 진짜. 누구의 에버리지에 나전의 젊음을 부러워하는 것이 어디 안경현 뿐이냐. 부럽에 가까운 나이가 안경현 혼자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좀 야구가 지겹지 않으세요? 지겨울 수가 없는 게 30년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되면 지겨운데 잘 안 되니까 계속 꾸준함. 꾸준하셨죠? 네.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꾸준하다 그런 거지. 감명 있게 들었던 말씀은 이제 부록인데 네. 모든 유혹이 흔들리신다고. 네. 큰일이야.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글쎄 뭐 무아절은 뭐 다 따라하고 한 1년 더 있어야 되나면 만으로 40 돼야 되나면 진짜 부록이 되려면. 부록의 안경현이 씁쓸한 표정으로 바라봤던 한 선수가 있다. 작년까지 SK 주역으로 활동하다가 자유계약 선수가 되어 LG로 이적한 이진영. 최근에는 약간 주춤한 모습이지만 이진영은 타율 3할 2푼 3리에 1홈런 10타점을 기록하며 LG의 약점이었던 우위 투자리를 강점으로 바꾸고 있다. SK 이호준이 최근에 기록한 천안타 기록을 이진영은 이미 작년 초에 기록했다. 그를 축하해줬던 동료들은 같은 프로로서 이해하지만
팬들은 서운해하고 있다. 작년 인터뷰에서 변한 SK 잔류의 뜻을 내비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예민한 부분인데 저도 SK에서 10년 동안 SK에 있었고 인천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쉽게 SK를 떠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떠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작년 불타는 그라운드에서 여자친구를 소개했던 이진영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공개하며 반드시 야구장에서 프로포즈를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야 너도 해! 나는 나는 한국시 시작할 때 형 말라는 거 한번 하죠. 예? 네? 말라는 거 한번 하죠. 뭐 계획을 한번 잡아야죠. 뭐, 한국 시리즈 뭐 1차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그 구간에 대해서 어떠세요? 머리. 아. 예, 갈게요. 갈게요. 전화해. 네, 원래 카메라 올려 놓고 있어요. 새로운 구단에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산뜻한 새 출발을 내디딘 이진영. 낯선 체험을 두 가지 동시에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란다. 신혼생활이요? 그냥 잘 와이프하고 재밌게 잘 보내고 있어요. 뭐가 좋던가 결혼하니까? 일단 모르겠어요. 뭐 일단 가족이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일단은 뭐 책임감이 생기고 일단 내가 지켜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해서 이제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야구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남편이 나가서 이제 잘하는 거를 바라고 그러니까는 잘하려고 노력을 하죠. 갑작스러운 이진영의 이적 소식에 팬들은 다소 당황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넓은 의미의 팬으로서 그를 지지하고 있다. 어저께 있을 때는 홈팀 선수로서 응원했지만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SK니까 적팀이니까 자기 능력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쉽죠. SK 팬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아쉽죠. 근데 SK전에선 좀 못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번 두고 보는 거죠. 매너는 지키며. 오늘 선발하시길 바랍니다. 꼭 나오세요. 아유, 당연히 프로의 세계에서는 뭐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고 어차피 뭐 다른 팀 선수가 됐으니까 뭐 그래도 박수 쳐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되게 이제 SK를 떠나면서 팬들에게도 제대로 된 인사조차 못하고 떠나게 된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일단 뭐 어제 그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뭐 제가 야구를 뭐 계속 하겠지만 뭐 절대 잊지 않고 뭐 나중에 또 계기가 된다면 또 한번 같이 야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또 그게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